여기에 이제 리듬감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가해도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미들에 있는 네, 음악적 분위기 좀 더 달구려고 악기를 좀 더 추가해 봤어요. 여기에 이제 스네어 같은 것들이 추가돼서 아까는 다 드럼 관련된, 아, 스네어도 뭐 드럼이지만 북 관련돼서 둥둥거리는 것들을 좀 추가해서 리듬을 만들었다면 이제 여기에 스네어를 추가해서 좀 더 쪼개진 리듬의 표현이 가능합니다. 기본적인 액센트는 유지하고요. 그래서 3-3-2의 느낌이죠. 항상 음색과 볼륨은 음색이 우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쪼개면서 액센트 변화. 다음에 이제 편곡이 어느 정도 되면 항상 나눠 주세요. 로우하고 미드라고 하이를요. 왜냐면 그래야 패닝이라든지 믹싱 등의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얘는 좀 센터로 여기서 볼게요. 센터로 보내고. 역시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입체감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